네, 안녕하세요. 고컬 브리즈, 네,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네,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브리즈 코리아는, 기존의 디프 코리아 상호를 버리고, 네, 브리즈 코리아로, 상호를 바꿨습니다. 자, 브리즈 코리아는, 신제품, 썬팅, 야, 윈도우 틴팅이죠. 틴팅을, 출시하면서, 브리즈 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 윈도우 틴트 필름은 가성비, 네,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적외선 차단율과 복합 태양열 차단율 그리고 시인성, 제일 중요한 게 시인성이에요. 시인성이 높은 필름으로 해서 가성비로는 끝판왕의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샜는데, 윈도우 틴트 필름을 출시하면서 브리즈 코리아로 이렇게 상호를 변경을 했고, 기존의 디프 코리아 상호는, 버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시공되는, 세라믹 플러스 언더 코팅이 시공될 차량은,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입니다. 카니발 하이 리무진. 신차가 아니고요. 지금 2016년식. 중고 차량인데 주행이 거의 없는 주 거의 거의 주행이 없어가지고 하부가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에요. 자, 이 차량을 계속 좀 오래 타시고 싶으시다고 사주님께서 언더코팅을 문의해 주셨고 폐차 시까지 지속이 되고 방음까지 해결되는 유일한 현존하는 최고의 언더코팅 제품 세라믹 플러스로 시공하기 위해서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 입고되었습니다. 세라믹 플러스는 브리즈 코리아에서만 시공할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이고요. 간혹 그 인터넷을 제가 보다 보니까 세라믹 제품의 언더코팅이 인기가 좋아서 뭐 회색으로 만들어진 건 전부 다 세라믹이라고 그냥 무조건 세라믹 하는데 세라믹은 이 지금 시공하고 난 후에 제가 입자를 표면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 건데 세라믹 플러스 저희 거 제품처럼 이렇게 입자가 고와야 되는데요. 보면은 입자 시공된 걸 보면은 거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그 실리콘 느낌 실리콘 제품을 다량 함유하고 세라믹은 한 1% 2% 뭐 10%도 안 되는 세라믹 원료는 아주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걸 세라믹이다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곳들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뭐 회색이면 다 세라믹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세라믹은 진짜 오리지널 세라믹 오리지널 세라믹은 현재 국내에 단두개 업체에서만 시공을 할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브리즈 코리아고요. 자, 오늘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은 뭐 좋은지 다 아시죠 이제 하도 많이 영상을 올려가지고 오늘 이 영상의 팩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언더코팅 시공 시에 차량 하부에는 시공이 안 되는 시공해서는 안될 그런 부위와 부품들이 있어요. 그 부위와 부품이 어떤 건지 한번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차량 하부에는요, 수많은 볼트와 너트, 조여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부품들이.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이런 볼트. 자, 볼트, 볼트, 여기도 볼트. 이 볼트 부분들은 지금 제가 마스킹 테이프로 다 마스킹 처리를 해놨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볼트. 자, 이 볼트. 이 너트죠? 자, 이 너트입니다. 나중에, 지금 이게 로우암인데, 요거를 나중에, 뭐, 사고가 났을 시에, 또는, 이게 부식이 나서, 이 부위만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할 경우에, 이 부품을 탈거를 해야 할거 아니에요? 탈거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코팅을 그대로 두껍게 싸버리면, 이 현재 볼트의 지금,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 17mm, 뭐 19mm라고 했을 때, 코팅이 올라가면 이 미리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할 때, 이걸 풀르고 조고 할 때, 정비할 때 상당히 애를 먹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 같은 경우에는, 시공을 잘못하고 서비스센터에 들어가면, 서비스센터에서 언더코팅해서 서비스를 무상으로 해줄 수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시공해서는 안 될 부위들은 자 마스킹을 해주고 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위 그리고 볼트 노트 이 부위하고 자 여기 보시면 휀다 자, 휀다입니다. 차량의 휀다에 보시면은 자 쇼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터가 있어요. 로터, 캘리퍼, 쇼바 자 이런 부위들은 전부 다 커버링과 마스킹으로 막아줍니다. 시공을 하면 안 되는 부위죠. 쇼바 그 다음에 로터 그리고 캘리퍼 시공하면 안 되는 부위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자, 이 전기장치예요. 전기장치 잭이죠. 커넥트 잭 이런 전기가 그 신호를 주고 받는 이 전기들인데 자, 이런 부위에 시공을 잘못해 가지고 얘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신차 만약에 신차였다 이게 또 AS 불가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위들은 굳이 해서 좋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커넥트 잭은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재질이 녹 부식이 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시공하면 안 되는 주요 부품들 이런 부품들은 모두 마스킹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앞쪽 휀다도 보시면 쇼바 쇼갑 쇼바죠. 자, 쇼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자 커넥트 잭이 또 있죠. 여기도 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볼트와 너트류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고무 부싱이 있어요. 여기 고무 부싱 그리고 이쪽 로터 쪽에도 고무 부싱 이런 부싱들 모두 다 마스킹과 커버링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엔진룸이에요. 자 엔진룸 밑에 서브프레임이 지금 엔진을 같이 받치고 있고요. 이 엔진 부분 엔진과 미션 이 안쪽으로는 코팅이 튀지 않게끔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캘리퍼와 로터 그 다음에 엔진룸, 로트, 그 미션 자 이런 부품들 아주 중요한 부품들이죠. 자 이렇게 마스킹과 커버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차량 전체에 이렇게 커버링 작업을 해가지고요 코팅이 차량 표면에 묻지 않게끔 이렇게 사전에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좋은 제품으로 시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차량 하부에는 코팅이 올라가면 안 되는 중요한 부위와 부품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마스킹과 커버링 만약에 이거를 혼자 작업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면 약 3-4시간이 걸리고요 2명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를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 다음 작업은 탈지예요. 탈지 예. 신차도 마찬가지지만 중고차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중고차기 때문에 하부에 각종 그 유분기 기름기가 있을 수 있고 유분기 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줘도 이 유분기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는 이 표면에 아무리 좋은 제품을 시공을 해도 제품이 이 코팅이 본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이 탈지입니다. 탈지 자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알코올 그 에탄올 있죠. 에탄올 알코올을 활용해서 모든 부위 하부에 탈지를 한 다음 그리고 나서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팩트는 이렇게 시공되면 안 되는 부위들을 마스킹 커버링 한걸 지금 현재 보여드린 거고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이 끝나고 난 후에 자, 이 마스킹과 커버링 했던 부위가 어떻게 시공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시공 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건조도 거의 90% 이상 건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에 언더코팅을 하기 전에 준비했던
그 마스킹과 커버링. 네. 이 마스킹 커버링 했던 거를 조금씩 지금 제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자, 처음에 시공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하부에는 코팅이 시공되면 안 되는 부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위들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부위들. 자, 코팅 후에 보시면, 자, 마스킹을 했던 부분을 지금 제거를 한 겁니다. 자, 여기 볼트, 그리고 너트. 자, 여기 너트류들. 그리고, 자, 얼라이먼트를 보는 볼트죠? 네, 볼트. 여기 보시면, 쇼바. 정확히 쇼바만 제거하고, 서스펜션이라고 하죠. 정확히 서스펜션. 그 다음에, 자, 로터. 로터와 캘리퍼. 그리고 볼트, 너트. 자, 여기 보시면, 자, 센서. 센서들. 커넥터 잭이죠. 자, 그리고 앞부분에서 보시면 똑같이 로터, 그리고 캘리퍼, 쇼바, 서스펜션. 자, 커넥터 잭.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무 부싱. 자, 여기에도 고무 부싱. 그리고 보시면 자, 엔진 미션. 자, 엔진 미션을 제외한 나머지 이 서브프레임들까지 모두 시공이 되었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고무, 자, 부싱. 자,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네, 정확하게 요 부위만 제외하고, 자, 볼트 너트들도 제거가 되었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시공되면 안 되는 부위를 정확히 빼고요. 시공해야 될 부분만 정확히 시공하는 게 바로 이 브리지 코리아고요. 언더코팅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블로그나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용을 업로드 했었는데, 지금 사실 좀 잘한다는 샵들, 뭐 다른 브랜드의 샵들 보면은 다 저희 시공하는 거를 따라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 샵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다만 똑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공하는 건 좋은데, 세라믹이 아닌 걸 세라믹이라고 거짓말하는 거는 좀 나쁜 행동이에요. 세라믹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면이 아주 매끄러워요. 네?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 자세하게 이 방금처럼 화면을 확대해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봤을 때 세라믹이 아닌, 세라믹이 정말 아주 조금 들어갔을지 안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입자를 봤을 때는 세라믹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색깔만 회색이라고 무조건 세라믹이라고 홍보를 하는 샵들이 많더라고요.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가 뭐 다 알아보진 못했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세라믹, 진짜 오리지널 세라믹 언더코팅을 시공하는 곳은 두 가지고요. 알로 시작되는 업체, 그리고 저희 저기 브리지 코리아. 예,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만 세라믹 플러스 제품을 정확히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세라믹, 진짜 오리지널 세라믹 제품. 방음까지 해결되고 폐차시까지 보증되는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은 브리지 코리아에서만 시공이 가능하고요. 자,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전국에 현재 17군데 매장이 있으며, 뭐 상담이나 예약 문의는요, 전국 통합번호 1688-2526. 자, 내가 원하는 지점에 전화번호를 모르시면 1688-2526 전화 걸으시면요, 그 멘트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샵이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없으면 가까운 지역의 번호를 누르시면은요 해당 프로샵으로 바로 직통으로 연결이 되고 전화는 무료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료 전화예요. 자, 세라믹 플러스 언더 코팅 시공은 이렇게 한 대 시공하는데 보통 7시간에서 8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 이유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정확하게 언더 코팅이 시공되면 안 되는 부위와 시공돼야 할 부위만 딱 나눠가지고 정확히 시공하기 때문에 시공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세라믹 언더 코팅을 시공하는 시간은 1시간, 건조 시간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근데 나머지 부위는 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준비를 오래 해야 제대로 완성된 퀄리티 있는 작업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퀄리티 작업을 하고 있는 브리지 코리아고요. 저희 닉네임 고퀄 브리지죠. 소중한 내 차의 하부를 오랜 시간 그리고 오랜 시간 녹 부식 방지와 더불어서 방음까지 추가로 되는 방음 효과까지 있는 제품이 바로 세라믹 플러스고요. 브리지 코리아에서 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